네덜란디아 휴전협정이 체결된 뒤 마콘도를 다스리는 관리들이란 보스파 가운데 임명된 실권도 없이 허울뿐인 시장과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판사들이었다. 썩어빠진 정부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나무 망망이를 든 맨발의 경찰을 볼 때마다 분통을 터뜨렸다. 그토록 무수히 목숨을 걸고 싸운 결과가 뭐냐 말이야. 보자, 집에 파란 페인트칠을 할 수 있는 권리뿐이었어. 그나마 바나나 회사가 진출할 뒤에는 시의 관리들은 전원 독선적인 외부 인사로 대체되었다. 브라운은 그 외국인들을 그의 설명에 따르자면 지휘에 상응하는 권위를 지키고 더위와 모기를 비롯한 이 마을에 의하여 불편한 미흡한 시설에서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고압성으로 만들어진 납장과 같은 철조망 안에서 살게 했다. 또한 예전의 경찰관 대신 벌목도를 지닌 살인마와 같은 사람들이 치안을 담당했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작업실에 틀어박혀 모든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며 고독과 침묵으로 보낸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전쟁을 끝까지 지속하지 않고 휴전에 응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다고 후회했다. 이 무렵에 어느 날 세상에서 이름이 잊혀진지 오랜 마그니 피코 비스바르 대령의 인생이 7살 난 혼자를 데리고 광장에 있는 노점상에게 음료수를 사러 나왔다. 이때 아이가 한눈을 팔다 경찰관과 부딪혀 그만 음료수가 그의 제복에 엎질러지고 말았다. 그러자 그 살인마는 당장에 벌목도를 휘둘러 어린아이를 몇 도막으로 난도질을 해버렸고 이를 제지하던 할아버지의 목을 단칼에 잘라버렸다. 수많은 마을 사람들은 가족들에 의해 집으로 운반되어지는 두껍는 시체와 한 여자가 머리털을 움켜쥐고 질질 끌고 가는 머리통과 조각난 어린아이의 시체가 담긴 피투성이의 자루가 질질 끌려가는 장면을 보았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에게 이 사건은 희한의 최대치를 보입니다. 그는 문득 지난날 미친 개에게 물렸다는 이유로 타살된 어떤 여인의 시체를 목격했을 때와 똑같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모멸감에 가득 차 옛날처럼 우렁찬 목소리로 주위에 모여있는 주민들을 향해 가슴에만 묻어둘 수 없는 분노를 폭발시켰다. 두고 봐라 이놈들, 내 아들들을 모두 동원해 무장시켜가지고 야만적인 외국인들을 남김없이 처치해버렸다. 그는 버럭버럭 박을 썼다. 그리고 그 주 안에 해안지방 각지에 흩어져 살던 17명의 아우렐리안들은 이마에 그려진 제의 십자가를 사용한 암살자들에 의해 차례로 토끼처럼 사냥을 했다. 아우렐리아노 크리스테는 저녁 7시에 어머니의 집에서 나오다가 어둠을 바르며 날아온 탄환에 맞아 이마에 구멍이 났다. 아우렐리아노 센테노는 그가 평소에 걸어놓고 자던 공장의 그물침대에서 얼음을 찍는 갈고리가 자루만 남긴 채 이마에 깊숙이 꽂힌 채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아우렐리아노 세라도는 애인과 함께 영화 구경을 하고 나서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준 다음 휘황하게 밝은 터키인 거리를 지나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군중 사이에 섞여 있던 누군가가 발사한 총에 맞아 옆에서 끓고 있던 기름감을 가지고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이로부터 몇 분 지나지 않아 아우렐리아노 아르카야가 어떤 여자와 함께 있는 방문을 통해
빨리 나와 당신은 죽었어. 그와 함께 있던 여자의 말에 따르면 아우렐리아노 아르카야가 침대에서 뛰쳐나가 방문을 여는 순간 권총이 불을 뿜어 그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 이 처참한 학살이 자행된 다음에 집안 식구들이 내구의 시체를 모아놓고 밤샘을 준비하는 동안 페르난다는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를 찾아 미친 사람처럼 온 마을을 뛰어들었다. 한편 대령과 이름이 같은 사람은 모두 학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 페트라 코테스는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를 장롱 깊숙이 숨어있게 했다. 그리고는 나흘이 지나는 동안 해안지역에서 날아든 첨보 전보들을 보고 보이지 않는 암살자들이 노리는 적은 이마에 제 십자가를 달고 있는 형제들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그를 장롱에서 나오게 했다. 아마란타는 조카들의 신상 명세가 적힌 장부를 꺼내놓고 전보가 도착할 때마다 그 이름이 줄을 꼽았다. 결국에는 가장 나이가 많은 맨 위칸의 아우렐리아노 하나만이 남게 되었다. 가족들은 검은 피부에 초록빛 눈동자를 지닌 그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아우렐리아노 아마돌이었으며 엄준한 산속에 자리 잡은 마을에서 목숨 노릇을 하며 살고 있었다. 두 주일을 기다려도 그가 죽었다는 전보가 날아오지 않자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그가 소식을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사람을 보내 피신을 시키려 했다. 심부름꾼은 아우렐리아노 아마돌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학살의 명령이 떨어진 날 밤에 두 사람이 그의 집으로 찾아와 권총을 발사했지만 제 십자가를 명중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아우렐리아노 아마도르는 담을 뛰어넘어 도망쳐 평소 목재 거래를 하던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 자기 손바닥 들여다보듯 번한 산길을 따라 사라졌다고 했다. 이후로 그에 대한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다. 이 시기에 아우렐리아노 구엔디아 대령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이었다. 대통령은 그에게 조의를 표하는 전보를 보냈으며 죽은 자들의 명복을 빈다는 말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장례식에 참석한 시장이 네 개의 화환을 관위에 얹으려 했으나 대령은 그것들을 길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그는 대통령에게 보낸 전보를 띄우려 했다. 그러나 전신국 직원은 그처럼 과격한 내용의 전보는 발송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대령은 전보의 내용에 더욱 격렬한 비난의 말을 덧붙인 다음 봉투에 넣어 편지로 붙였다. 아내가 죽었을 때 전쟁터에서 수없이 많은 전우를 잃었을 줄 아는데 지금은 슬픔의 감정이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기력함에 대한 저주스러움이 더해졌다. 그는 지워지지 않은 제 십자가 표시를 아들들의 이마에 그려준 안토니오 이사이프의 신부를 적과 상태라고 비난했다. 이미 늙어버린 이 신부는 노쇠현상으로 설교를 조리 있게 하지도 못했다. 저는 이 시에 맞지 않은 얘기를 하여 신도들을 강하게 한 처지입니다. 그는 어느 날 오후 과거 신도인의 죄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죄는 몸으로 그렇게 식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식구들에게 십자가를 들여 증명해 보이고 그러나 비극에 대한 충격이 너무나 뼈저리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페르난다마저도 신부의 실험을 거절했다. 그리고 이후로는 사순절의 수요일에 제단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성체배수를 받는 구엔디아 집안 사람은 볼 수 없게 되었다. 아우렐리아노 구엔디아 대령은 오랫동안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지 못했다. 황금 물고기 작업도 중단했으며 식사마저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는 분노를 사귀지 못한 듯이 모포를 질질 끌고 다니며 몽유병자처럼
집안을 배회했다. 이렇게 석 달이 지나자 그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윤기가 흐르던 콧수염은 핏기가 사라진 입술 위에 까칠하게 젖어 내렸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이글거리는 석탄처럼 불타올라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과거 쳐다보기만 해도 의자가 흔들리던 때와 같이 무서운 기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점점 가중되는 분노의 고통통에서 고난을 해치고 영광의 황야를 건너가던 저 젊은 날을 이끌어주던 예감을 떠올리려고 애를 썼지만 허사였다. 대령은 무엇 하나, 누구 하나 손톱만큼의 애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낯선 집에 와있는 기분에 사로잡혀 우울증에 빠져들었다. 그는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과거를 되짚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메르키아데스의 방문을 열었으나 그곳에 있는 것은 여러 해 동안 치우지 않은 쓰레기와 먼지, 손길이 닿지 않은 잡동사니 뿐이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책에 펴지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집안에서 가장 환하고 맑은 공기는 부패한 추억이 쏟아내는 악취로 오염되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아우렐리에노 부엔디아 대령은 우르슬라가 밤나무 아래에서 죽은 남편의 무릎에 엎드려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집안 식구들 중에서 대령 한 사람만이 50년 동안이나 바깥 생활에 거친 환경을 이겨내고 있는 외롭고 강인한 그 노인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지한테 인사하려구나. 우르슬라가 말했다. 그는 잠시 밤나무 앞에 서 있었지만 공허하기만 한 그곳에서 애정을 느낄 만한 것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가 물었다. 몹시 슬퍼하고 계시는구나. 아버지는 네가 곧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다. 우르슬라가 대답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사람은 죽어야 할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있을 때 죽는 것이란 말이다. 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죽은 아버지의 불길한 예감은 그에게 남아있던 자루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되살아난 힘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 그는 우르슬라에게 성 요셉의 석고상에서 발견한 그 말을 마당에 어디에 묻어놓았냐고 따져물었다. 너는 결코 그것을 찾을 수 없어. 우르슬라는 황금을 묻으며 했던 과거의 맹세를 떠올리고는 냉정하게 말했다. 언젠가는 돈의 임자가 나타나겠지. 그 사람만이 돈을 가질 수 있는 거야. 한 번도 욕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그가 갑자기 돈에 애착을 보이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게다가 급히 소용되는 경우에 필요할 정도의 액수가 아니라 아우렐리아노 세군드가 듣는다 해도 놀라 벌어진 입을 담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액수였던 것이다. 그가 과거 자유파 동지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가자 그들은 한결같이 그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 이쯤 되자 대령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자유파와 보수파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파 놈들은 5시에 미사를 드리려 나가고 보수파 놈들은 8시에 미사를 참석한다고 추천한다. 그는 자존심 따위는 헌신자처럼 흥겨치고 놀라운 인내심으로 애원하며 갈만한 곳은 어디든지 쫓아다니며 도움을 청했다. 결국 8달이 지나는 동안 그가 사람들에게 진드기처럼 들러붙어 조금씩 받아모은 돈은 우르슬라가 땅속에 묻어둔 것보다 더 많은 액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병석에 누워있는 헤미넬도 마르케스 대령을 찾아가 전면 전쟁을 일으키는데 힘이 되어달라고 지금은 비록 중풍에 걸려 거동조차 힘든 헤리넬도 마르케스 대령이지만 과거 한때는 혁명이라는 캐캐 묵은 수레를 조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네르란디아 휴전협정 이후 아우렐리오노 부엔디아 대령이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황금 물고기 작업에서 망각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도 패배할 때까지 그에게
충성을 다하던 반란군 장교들과의 접촉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과 힘을 합쳐 정부를 상대로 굴욕적인 싸움을 벌였던 것이다. 매일 되풀이되는 탄원과 진정서의 대답으로 내일 다시 오라.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성의껏 검토 중이다 라는 상투적인 변명에 시달리며 지내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종신연금법에 서명하려 들지 않는 정부와의 패배가 예고된 싸움이었다. 차라리 20년에 걸쳐 치른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끝없이 미루어지기만 하는 불리는 나고 무책임한 정치적 박해보다는 나을 지경이었다. 세 차례의 암살 기도를 모면하고 다섯 차례의 부상을 극복했으며 수많은 전투에서 살아남은 페르넬도 마르티스 대령이었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이라는 잔혹하고 지루한 싸움에는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는 횟집에 누워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과거의 편의를 하고 아마란트에 대한 그리움을 제시해주며 이참한 패배의 자괴감 속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가 끝까지 소식을 나누던 늙은 전우들은 별로 신통하지 않은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사진을 찍어 신문에 지면을 장식했으며 대통령이 하사한 대통령의 사진이 박힌 단추를 자랑스럽게 옷에 달았다. 그리고 피와 화약 냄새가 밴 낡은 공기를 돌려받아 나중에 자신들의 관위에 덮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부하기도 했다. 이들과는 달리 명예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며 분노를 양식으로 삼아 살았으며 영광이라는 허울 속에 늙어 썩어가는 육신을 방치하고 있었다. 처지가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찾아와 부패하고 추잡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외국 침략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전면적인 전쟁을 일으키자고 제안했을 때 페르넬도 마르티스 대령은 억제할 수 없는 연민으로 몸을 떨며 한숨 섞인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오 아우렐리아노, 자네가 몹시 늙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지만 자네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늙어버렸네.